그런 키보드를 지금 제가 쓰고 있고요. 예, 그런 키보드를 쓰고 있고, 이거는 10키 리스에다가 십자키까지 여기 옆쪽에 델키하고 스샷키 마저 없는, 그리고 F1, F2도 없는 아주 단순한 키보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보글보글 소리도 좋고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키가 없어서 왼쪽 오른쪽 멈추기, 재생 동영상 재생할 때 소리 올리고 내리고, 여기 뮤트 이거 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분으로 얘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물론 게임할 때 F12 쓰려면 얘는 좀 안 좋긴 해요. 펀 이렇게 눌러야지 F12 들어가고, 십자키를 누르면 얘는 이렇게 눌러야 되는 십자키, 얘를 누르고 이렇게 십자키. 그래서 얘는 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런데 뭐 나름 쓸만해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자, 레오보그 키보드를 샀어요. 그래서 자,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키보드는 좀 옆으로 가고, 네, 짠, 레오보그. 자, 잘 도착했어요. 박스는 좀 두께가 좀 있는 편이고, 자, 좀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얘도 좀 무겁습니다, 무게가. 자, 열어볼게요. 이게 뽁뽁이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리고 구입 가격은, 이제 박스는 뭐 특히 뭐 볼 거 없고 중국말 적혀 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보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다. 네, 하여튼 박스는 노말노말하고, 네, 우주인 이거 캐릭터 있는 걸로 샀고, 이게 커스텀으로 뭐 축이랑, 예, 스위축이랑 그 키캡이 없는 버전인데, 얘는 있는 걸 샀어요. 우주인 버전. 레오보그 우주인 버전. 책 같은 게 뭐가 있는데, 한자로 적혀 있네, 다. 영어로 적힌 거는 없나 봐요. 자, 일단 있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고, 하여튼, 예, 지워볼게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드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포장용이지, 그냥 평소 때 이걸 덮어 놓을 정도는 되겠는데, 뭐 배송 올 때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자, 플라스틱이 돼 있는데 얇은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예쁘게 이렇게 들어 있네요. 자, 조금 크게 해볼게요.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 옆으로 가봅시다. 옆으로 이게 들어 있었던 이 녀석, 예, 안 깨져 있다면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나쁠 만합니다. 네. 덮개로 사용해도 됩니다. 먼지 덮개로 이렇게. 괜찮네요, 이거. 뭐 따로 먼지 덮개 안 사도 되고 이렇게. 정신없죠. 그리고 여기 에칭 스티커 같은 게 여기 들어있네요. 에칭 스티커 같은 게. 그리고 라미 테이프로 얇은 에칭 스티커 그냥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변 물품인데, 여기 뭘 손가락 이렇게 넣고 뽑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거고, 포장은 튼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박스만 별거 없고, 열어봅시다. 뭐가 되는지. 아, 항공 케이블 같은 게 들어있구나. 그리고 여분 축도 들어있네. 이게 V3 축인가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축이 여분 축 두 개가 들어있네. 두 개. 예. 자. 소리가 뽀글뽀글뽀글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특이하게. 축을 선택을 일단 이 녀석으로 했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보니까 압이 조금 낮으면서 저기 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귀엽다 이거. 케이블 같은. 약간 좀 커스텀으로 파는 그런 건 아닌데, 돌돌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늘어나는 거. 노말노말하고 괜찮습니다. 자, 쓸만한 게, 예, 이 정도까지고. 키캡 분리하고 뭐 이런 그 부속품은 없네요. 일단 부속품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분키하고 케이블, 그리고 스티커. 키캡 분리하는 그런 게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네요. 자, 일단, 예,
자, 제 메인 본품을 드디어 열어보겠습니다. 저렇게 하나? 어. 오, 예, 깔끔하고 예쁩니다. 네. 자, 일단 좋아요. 오, 오, 네, 보입니까? 아, 이게 자석이더라고요. 이게 빠져요. 이렇게. 외계인 아이폰이 반사가 된다. 오, 우리 나의 아이폰 프로가 반사가 되는군요. 네. 하여튼 이 외계인 연마되어 있는 철판, 그냥 연마되어 있는 철판 같네요. 여기 자석이 있어서 딱 붙어요. 떨어지고 붙고. 자, 여기 보면 봅시다. 슉. 키가 이게 AOA 키인가, 하여튼 약간 좀 납작하고 넉넉한 그런 그 키거든요. 약간 동글동글하고 넓은 키입니다. 일반 키랑 조금 다른데 동글동글하죠.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테두리에 비닐 같은 게 씌워져 있는데, 미니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고, 뒷면에는 HI75라고 적혀 있네요. 레어버그 HI75 우주인 세트로 되는 거죠. 이게 64,000원인가 정도? 예, 배송비 포함해서 64,000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게 저는 옥션 같은 데서 샀는데, 최저가로 검색해가지고 잘 찾아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묵직하네요. 역시 알루미늄이라 쿵쿵 소리 들리죠? 예. 고 이를 벗겨봅니다. 왠지 네. 모르지만 뒷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네요. 이중으로 비닐이 되어 있고, 이 도장면 한번 볼까요? 도장도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도장면은 약간 도도하게 이렇게 이제 LED가 들어오나? 들어온다. LED 들어왔고, 볼륨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소리가. 자, 이제 마이크를 떼고. 이걸 눌러가지고 저기를 바꾸네요. 그 LED 그 패턴을 바꾸네요. 예쁘다. 오. 잠깐 라이트를 꺼볼게요. 자, LED 패턴 한번 봅시다. 오. 와, 색깔 예쁘다. 제일 예쁘네. 네, 일단 노말노말한 색상으로 저는 구입을 했는데, 색깔이 핑크빛도 있고 푸른 것도 있는데, 이게 키캡이 색깔이 다 가지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동글동글한 키캡은 한 두 종류 정도? 그렇게 많지 않던 것 같은데, 이 약간 동글동글한 이런 키캡이 좋아서 일단 레오보그 우주인 이걸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ESC에는 우주선 그림 있고, 좀 귀엽하네요. 우주선이. 우선이 아니고 여기 우주인 어스트로노트. 자 대망의 사운드 테스트. 아, 이거 소리 우리 듣던 만큼 그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쓰던 거, 자, 이 갈축 키보드, 얘도 소리 좋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바가 좀 후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건 좀 손보는 땡깡땡깡 소리 나죠. 근데 여기 키 이 갈축 누른 느낌도 좋더라고요. 키크론 얘도 뭐 18만원 정도 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중고로 저는 8 정도 구입했습니다. 예. 일단 얘도 6만원에 새걸로 65,000원 정도에 구입한 건데, 얘도 무게가 좀 있고, 예. 예. 소리 통울림을 좀 적게 하려는 그런 알루미늄 가공 바디에 색상도 예쁩니다. 델키 페이지 업다운 엔드 스크린샷 버튼이 없네요. 일단 예, 적어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쿠션 키 전체가 눌러지는 게 보이죠. 쿠션감이 있고 괜찮네요. 약간 로우 프로파일처럼 키 자체가 높이가 좀 낮다 보니까 키 높이가 약간 낮은 느낌이 드네요. 좋은데? 많이 괜찮은데? 소리 들리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도 유날이 잘 돼있다 그러더니만 아, 스페이스바도 괜찮고 어우 뽀글뽀글 뽀글뽀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아, 참 느낌 좋네요. 아, 또 이런 맛이 또 있네요. 이 6만원 정도 이 정도니까 다른 알루미늄 바디의 제일 싼 HH로 와 이거 정말 좋다. 색깔 이제 키캡 따라 색깔이 있던데 이게 좀 구입할 때 저는 이거 하나만 파는 쇼핑몰에 샀는데 선택할 게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제일 싸고 괜찮아서 샀는데 키캡은 나중에 사서 바꾸면 되니까. 물론 키캡 따로 사도 한 1-2만원 깨지더라고요. 2만원 정도? 25,000원 정도 줘야지 괜찮고 예쁜 거 쓸 수 있겠네. 키캡은 뭐 요런 거 예쁘죠. 요런 애가 얘도 예쁘던데 아무튼 이게 측각 키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옆면에 이렇게 있고 위에는 글자가 없더라고요. 뽀글뽀글 이 소리 정말 좋다. 아 매우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습니다. 자 레오보그 HH로 아, 싸고 그리고 충분히 예, 괜찮네요. 아 6만원 이 정도면 탱키리스 중에 어. 아, 이 말 한 개 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